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촌손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 것이 정말 슬프고도 정말 참 통탄스러운 일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것을 찾고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세상에 바르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노력이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어떻게 보면은 천 년, 이천 년 동안을 해왔음에도 우리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네, 한강수 식구들이. 세 분. 저기 거기 앉아 계신 분들 그쪽으로 오시지 그래요? 그냥 거기 놔둬요. 거기 오는 사람 오면. 그쪽. 이 강의 안 들을래요? 자료 저기서. 아니 저거 저번에 줬던 거 그거 가지신 분은 그거 하고 없으신 분은요. 문제가 내부가 있더라고. 저기 처음 오신 분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밖에 없네. 세부. 이거 하나. 저기 하나. 고맙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지난번에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오늘 거는 지난번 이거 아니야? 오늘 것도 제가 여기 준비가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안디가 지금 그거 복사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저 그거 그게 89년이니까 벌써 한 33년 됐는데 33년 전에 그 여원이라는 그 잡지사에서 저걸 천부경 그 당시에 그 의술이라고 하니까 그 관심 유발하기 위해서 독자들한테 그 참 신비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 한 두 분도 있는데 처음으로 그분이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그 이것으로다가 치료하고 나서 상당히 감동이 됐는지 그 여원 사장께서 탕사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불치병 뭐 못 고치는 병에 있었는데 이 천부의학이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붙였는데 천부경을 원리로 한 치료법이에요. 실은 이거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의학이고 저도 뭐 제가 이 세상을 그냥 가볍게 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세상에다가 이것이 진짜 의학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장을 이렇게 할 정도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천부경 공부 한 4년 공부했을 때예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천부경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천부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런 치료법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한 4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거 나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여기 잡지사에 이제 응해가지고 저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뭐 잡지사라는 그 페이지 수가 원래는 한 저 별책으로 해가지고 그 약속을 별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 알리겠다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응했었는데 뭐 사정상 자기들이 별책으로 못하고 그 책 안에다가 그 아마 18쪽인 아니 19쪽인가
꽤 18조 그 꽤 많은 분량의 그거를 했어요. 그 내용을 게재를 했는데 그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흥미우주 내지는 일반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의 흥미도 유발하면서 보편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아 이런 것이다 이런 의학의 세계도 있다라는 거 알린 건데 사실 그 의학이라는 것이 요 18쪽에 아무리 자세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 다 표현할 수도 없었고 저거는 아마 100분의 1, 제 생각에는 한 100분의 1 표현한 것 같은 응?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민족 경전, 인류 최초의 경전을 내세우면서 일종의 홍보 내지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알린다면은 책임지지 않을 내용을 함부로 하면은 그건 나쁜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심사숙고하고 우리 선생님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이거에 한 건데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38년 전에 천부경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천부경이라는 말을 거의 아마 우리 그때 4,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명도 몰랐을 거예요. 아는 사람 1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어디 산속에서 그냥 연불하듯이 천부경 외운다는 사람은 있어도 천부경을 연구를 했거나 천부경의 내용을 뭐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무슨 인연인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저 최재충 선생님이라는 저분을 만나고 저기 프로필이 조금 있는데 저기 붙어 있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까 참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심오하고 그 장구한 역사를 담아놓은 이런 경전 그 경전에 들어있는 그 우주 원리 그 대원리를 응용한 의학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 의학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조차도 아마 안 할 걸.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서양의학, 동양의학 하면 동양의학, 한의학. 옛날에 이런 거 할 때는 한의학 하면 중국의 한나라 할때 한자 그 한의학이었어요. 그게 바뀐 지가 글쎄 제가 그때 공부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그 나라 한자 응?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로 바꿨어요. 그러나 내용은 중국의 한의학 그대로고 그 수준 그대로였어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중국의 한의학은요 음양오행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의학이에요. 다 한마디로 짧게 딱 얘기합니다. 그럼 음양오행은 우리 것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로부터 배운 한 일부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천부경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거는 이 세상을 둘로 본 거고 우리 천부경은 이 세상을 셋으로 보고 크게 큰 극으로 얘기해요. 천부경 아까 강의 천지인 이 세들 공간의 세계 지 물질의 세계 인간 생명의 세계 이게 생명은 시간의 세계라고 해요.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삼원소 삼극 뭐 삼태극 뭐 이런 얘기로 하는데 그 셋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삼일사상 셋이 하나다 하나가 곧 셋이다 셋이 곧 하나다 이런 사상을 가진 민족인데
원래 뭐 없던 걸 우리 민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 태동 자체가 천지인 공간과 물질과 시간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곧 뭐냐 우주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우주 법칙이에요. 천지인이 하나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그런 사고체계를 그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그것을 다루면서 이렇게 국가를 경영하는 운영해오거나 이끌어오거나 한 국가가 사실상 없었어요. 아까 우리 저 조은근 원장께서 우리 7만 년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1만 년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이 기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남아있는 거 기껏 해봐야 어? 아무리 올라가도 6,500년, 7,000년 못 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데 7만 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7만 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의 혼으로 볼 때는 그 7만 년도 부족해. 인간이 저기 지구의 역사가 뭐 그들 계산법에 의하면 매덤 145억 년이라고 하던가 기본적으로 성 교수님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재충 선생님은 저 200억 년이라고 그랬어. 근데 저 오늘날 과학자들이 145억 년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돼? 우주의 역사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나? 빅뱅이라고 하니까 꼭 진짜 먼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 한도 끝도 없는 이 무한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응? 그게 그 속에 담긴 게 시간이거든요. 그 뭐 광년이라는 얘기 우리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광년, 빛의 속도로 몇 년 가는 거죠, 광년이? 1년. 예? 1년. 1년. 예. 그러니까 그것이 10광년이면 10년을 가는 거. 10년을 가는 거. 네. 그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한없이 지금도 무한히 끝이 어딘지 언제까지 끝 갈지 이건 우리가 상상 우리 머리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우주인데 그 우주의 법칙이 이거다 하고 설명한 것이 천부경이에요. 우리 민족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5천년 전이라고 뭐 그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처음에 배웠을 때 5천 어우 그렇게 오래됐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5천년이 아니라 만년? 아니 만년만 됐나? 2만 년? 3만 년? 그때는 뭐 인간이 살지도 않았다? 뭐라 그러나? 응? 그 네안델탈인 코르마운 용이니 뭐 사피엔스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서양에서 가리키는 대로 우리 하더라도 그게 몇만 년? 그런 식으로 과거 그냥 수박겉핥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냄새도 못 맡는 정도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지식의 축적이 사실은 오늘의 우리들의 머릿속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끌어내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천재들이 어떤 계산 어떤 진짜 온갖 그 확률 중에 막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정자와 난자가 태동을 할 때 어떤 진짜 특별한 경우에 천재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그 세계를 꿰뚫어 본 얘기를 한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천재가 뭐 몇 년마다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 만 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에는 사실은 그런 천손이라는 건 바로 저는 그런 피, 그런 혼, 그걸 이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약
그렇게 많이도 안 됐어요. 우리를 시샘한 주변국 그 저급화된 그야말로 인간다움을 지향한 것에서 벗어난 일탈한 생명들이 동물적 만행을 저질러서 진짜 인간의 생명을 계승하는 그 세계를 파괴하는 응? 적들이 있었지, 적들. 응? 본의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미흡하면은 하늘의 법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 따르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죽고 그래요. 죽고 도태되지 않는 악귀들이 사실은 그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는 생명을 시샘하거나 아니면 그 응?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동물적으로 바뀌어서 이 지구는 선과 악이 구분됐어요. 원래 선과 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 그 저기 무선악, 무청탕, 무후박 삼일신고에서 분명히 박아놨잖아요. 그것도 그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선악이 없, 원래는 없다, 없는 생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가 어디 선악이 보여요? 우주는 그냥 우주 그대로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지. 그것을 계승하고 이은 내 머릿골에다가 담아 놓은 것이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다시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요, 우리 어렸을 때 사실 그 여기 계신 분들 그 선조들이 다 그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응?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응? 그걸 시샘하고 파탄시키려고 했던 그 역사 속에서 생명 부지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는 우리의 말과 글과 얼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들의 밑으로다가 어? 지들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짓밟을 수 있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모든 정책을 써서 우리를 요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부스키인가 누구 그 일본 마지막 총독이 가면서 한 말 전혀 다 맞는 소리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 쫓겨가더라도 이 나라는 내가 그 세뇌교육 나쁜 교육을 시켜 말한 바이러스를 먹여놨으니 얘들은 이거 치유하는데 100년은 아무리 안 걸려도 100년은 걸릴 건데 내가 쳐들어와서 다시 이 자리 이거 우리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 70년 넘도록 우리 계속 싸우고 걔네들이 언제라도 집어먹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해놓은 교육시키고 나라라는 게 뭐예요? 나라. 나라라는 거 우리 최재통 선생님 책에도 있지만은 나를 낳았다. 날 낳았다. 나를 낳았다. 나를 낳은 게 나라다 그래서 나라가 됐다는 걸 했는데 그거 맞는 말씀 같으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를 만들어낸 게 나라지. 근데 나를 만들어낸 나라. 그건 결국은 올라가면 뭘까? 그게 우주지, 우주. 그래서 우주가 낳은 게 나야. 그래서 천손이라고는 부르는 거예요. 그런 후손이, 과연 우리가 그런 후손에 네? 걸맞는 그런 삶이나 그 은혜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응? 자신인가? 참. 생각할 겨를도 만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깨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자가 말했듯이 일본놈이 다시 오고 와서 지배할 것이니 걱정 말으라고 한 말을 딱 맞는 거죠. 아베 노부스키 그자의 말대로 소원대로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제가 이 말은 다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다 제가 말하기 전에 다 들어봤고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그거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세상이 아닌 거 아닌 거 탓하면서든지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선선으로서의 그 충실하지 못한 삶을 전부 살아가고 있는 거 뭐 내 탓 내 탓이 아니잖아요. 무려 2000년이나 혼을 잃고 사니 얼간이로 사니 얼빠진 혼나간 넉나간 뭐 심지어는 그런 삶을 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우리 거를 좋아하는 그래도 그 아직은 우리 이 DNA라고 할까 이전 유전 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 속에 그것이 꿈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서 그거를 찾아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멋있게 살든 돈 억만장자가 돼서 살든 그거 과연 가치 있을까요? 저 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인간이 아니면 몰라도 인간이라면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민족 8천만을 대표 아니면 나가서 인류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살려내야 돼요. 그냥 버리고 버릴 수도 없는 조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 현실은 어때요? 어쩌다가 한 방 터뜨리면 이거 다 우리 같이 죽어요. 남이고 북이고 그죠? 있는 자고 없는 자고 잘난 자고 못난 자고 다 같이 공멸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빠지면은 무슨 짓을 못해요. 동물적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면은 지금 왜 내가 그렇게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사실은 아니잖아. 딱 밥 먹어야 되겠고 나 자식 새끼 저 자식 키워야 되겠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도 여기에 시간 낼 수가 없는 삶을 우리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저 나름대로 저도 직무유기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 많이 후회하지만은 이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바꿔야 돼. 깨어있는 자가 우리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전 상황이나 이런 거를 얘기 사상적인 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상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 안 하면은 우리는 뭘 할 거리가 있을까요? 정치? 지금 과연 이 나라가 정치가 있나요? 정치인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배속 이속 체리는 사람들의 싸움. 예? 정치가 나무 예의가 아니냐니까. 정치는 바로 우리 백성들하고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를 못하면 백성들 다 죽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 보통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네. 뭐 우리 뭐 모임이라든가 뭐 뭐 이런 뭐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정치는 내하고 직결된다입니다. 정치 얘기 사실은 네. 본질이 사실은 네. 이 세상에요. 저는 그렇게 저는 뭐 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법학을 전공해가지고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우리 삶의 법이잖아요. 그럼 뭐 아까도 우리 조 원장 얘기에 상권 분립도 있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있는데 정치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이게 정치고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먹는 것조차도 정치적 행위예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거.
그래서 이거 한 잔, 이거 정치가 잘 되면 이거 쓴 커피라도 이거 달게 마셔지고, 정치가 잘못됐으면은 집, 아니 정치 잘못돼서 내가 돈벌이 없어서 집안에 집에 가면은 응? 참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분 나빠서 이 맛도 나빠지는 거고, 다 정치하고 관련된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삶은요 100% 정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가 정부라는 게 정치라는 게 없어 없이 내 멋대로 사는 세상, 그냥 무정부주의자들도 막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정치권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이렇게 뭐야 잘되게 하는 것을 해주면 좋다 해가지고 우리 나라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역행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그 얘기도 결국은 우리가 본래 하늘법, 이 천부경은요 하늘 말씀인 거예요. 하늘 말씀. 이거 제가 여기 책도 있고 다 있는 하늘 말씀을, 하늘 말씀은 뭐야 천경, 천두경, 부자는 하늘에 맞는, 경자는 말씀경자예요. 그게 법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경이라고도 하고 법경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우리 이 모든 그런 의식을 그동안의 많은 잘못된 역사가 너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 응? 종교니 뭐니 거기 나가서 하고 우리는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우리가 쥐고 응? 그 우리가 독점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좀 할 일도 있고 응? 니들 귀찮게 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니들은 그냥 밥이나 잘 먹여줄 테니까 그거나 하고 있어. 그렇게 해왔던 시절 지금까지고,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을 깨우쳐서 응? 민주화 투쟁을 한 거,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언제 민주주의 됐다고 뭐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 우리가 천손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발휘할 때 진짜 천손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천손의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얼간이가 되어 있는데 아니 기껏 무슨 투표권이나 응? 하고 그다음에 뭐 권리 뭐 대모나 뭐 지휘할 수 있는 권리 좀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천법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천법을 집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늘이 인정한 민주주의 세상이 되는 거지 전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질병이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자살하는 자가 많은 나라, 빈부의 차가 세계에서 최고로 큰 나라, 가장 나쁜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천손민주. 이게 지금 오늘 모습이잖아. 그래서 정치 얘기 뭐 이렇게 아니라 천부경을 일어서예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천부경이 뭔지를 지금 아직 모르는 분한테 천부경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 천부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 좀 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 공부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천부경 공부 사실은 아니 나이 다 컸으니까 어렸을 때 배우면은 이게 몇 년 6학년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거 빠른 사람은 6일 만에도 공부할 수 있고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도 이거 졸업할 수 있어요. 천부경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천부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아 그거구나 그거 깨닫기 시작하면 한 대단계 12관문이 있다고 그래도 12단계 깨달으면 다 천부경 존재가 돼요 자기는. 근데 우리는 그 시작도 안 해. 왜? 얼간이로 이거 니들 거는 다 나쁜 거야. 니들은 전부 천민이고 니들은 정편없는 종자야. 이렇게 교육받아서 그렇게 세뇌되어가지고 지가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저기 옛날에 여왕이었고 그죠? 임금님이었고 그 다 후손들이에요. 아닌 사람 있어요? 있을까?
그 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 그렇게 대접받고 사나요? 그 대접받게 하는 천부경을 지금부터 공부하자 이거예요. 하려면 아, 나 저번에 와서 그 강의 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 강의 제가 본격적인 강의 정말 안 했어요. 하면은 본격적으로 진짜 제가 하면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 누리는 자들의 그 느린 딸을 내비두면은 지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할 거 아니야. 단적으로 내가 김정은이가 나 죽이고 싶을 거고 그죠? 여기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도 날 죽이고 싶을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비유니까 꼭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누구나가 시샘할 수 있어. 이것이 퍼지면은 당연히 이 백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백성 모두가 천손의식을 갖고 사는데 그 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 자는 그런 거를 퍼뜨리면은 자기들한테 손해가 온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홍익정신으로 살지 않고 이기심으로 이기주의로 사는 자들에게서 그거 보고 우리는 우리말로는요 나쁜이라고 그래. 나쁜 놈, 나쁜 놈을. 우리말에는요 제가 우리말 연구 공부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우리말은 욕 없어요. 욕. 나쁜 놈이라는 욕이 가장 나쁜 욕이에요. 혼자뿐이다. 나뿐이다.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라고 그런 거야. 자기만 아는. 저만 아는. 저만 알아. 남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되는 저만 알고 살아. 그 저만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나쁜 놈에 더 커지는 거지. 그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의 사상은 하늘 사상인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고 한 나라의 세상인데 어? 저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 그 이익이 뭐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문맹이 돼 있어요. 그 한자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조원장이 했던 저런 문자로 내려온 거 다 저거 정말 보배 같은 문자인데 그거 과거에 했었던 전자 그 다음에 무슨 갑골 문자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게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 전부 파괴시키고 다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한 게 누구예요? 우리를 시샘했던 중국놈들이 다 한 거예요. 그건 떼놈들. 내가 나라를 지칭하는 거 그것도 양해하셔. 그들 모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지배를 했던 그 아주 최고로 나쁜 놈. 나쁜 놈들에 의해서 그렇게 다 됐어. 나쁜 놈들에 의해서 그런 거야. 지만 아는 놈, 지뿐인 놈. 에 의해서 여기 나쁜 생각 응?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가지고 무사의 경지 내가 없는 경지 세상을 위한 경지로 가는 게 천부경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하려면 너무 이제 많아 되니까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래 이 말 아무리 해야 돼 답은 여기 말 속에서는 안 나와요. 실행 속에서는 나와. 천부경 말 속에서 말로 해결될 수 없어요. 아마 그거 하려면은 10년이 걸려도 안 될 거예요. 그 실질적인 내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내 몸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몸에서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참 의학이에요. 어디 쑤시고 아픈 거 그거 고치고 뭐 하는 거 그게 의학이 아니고 진짜 의학 공부 여기서 하실래요? 진짜 의학? 진짜 의학을 하는 분들이 뭐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하면은 이 의학 공부 사실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어. 사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것이 전부 쌓여서 내가 죽어가요.
짧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운이 오는 것이고 이유 없는 저 자기의 그 뭐야 문제점이나 해독은 없어요. 그냥 운 핑계대고 어떻게 뭐 세상 탓하고 문명 핏다고 뭐 유전이니 어쩌니 이런 거 하나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다 해결하고 그거를 다 극복하고 그걸 위로다 그거를 더 오히려 승화시키는 그 의학이 진짜 인류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어? 세상을 구하는 의학이 아니겠어요? 제가 저 스승님 얘기 한마디만 하나 예를 들면 그 병 고치는 거 그거는 그냥 글쎄 의사라는 이름을 붙여도 박사라고 하든 그건 병 고치는 거고 병이라는 건 갑을 병 병이라는 말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요. 병 갑을 병인데 이렇게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몸 속에서 생겨나는 병이라는 것도 갑과 을 병 그 병이 왜 나빠요? 갑을 병하는데 갑을 병하면은 저 이분은 갑이고 이거는 을이고 저분은 병이라고 그러니까 갑은 좋고 을도 좋고 병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병은 그냥 갑을 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한 현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언어 인간은 왜 인간이 됐냐면 언어 때문에 인간이 된 거예요. 칠판 약간 섞. 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학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의학이 뭔지 의학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학하고 정말 다를 거예요. 저는 천부경을요 욕되게 하는 이런 소리를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천부경을 38년 동안 간절히 모시고 간절히 응? 공부하면서 제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생명을 38년간 만으로 37년 동안을 다 바치고 36년 전까지는요 저도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다 해가지고 36년 동안은 정말 어디다가 나와서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가리킬 수 있어 이런 얘기 저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병 좀 이거 이런 게 있는데 뭐 좀 고쳐주시오 아니면은 어? 뭐 이거 내가 좋은 데 쓸 테니까 좀 강의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은 한 적은 있어요. 그냥 거기에 그 상대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천부경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천부의학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거를 들어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거를 알아듣는 이 뇌세탁을 일단 해야 되는데 뇌세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시도도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내가 이 문을 열었어요. 이거 저는 저기 임대 아파트 저 12평짜리에서 사는데 이거 여기다가 이거 하려면은요. 저 그지? 뭐지? 저 그거 몇 년, 10년 저 임대료 단 받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것도 아니지.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꿔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도 어쩌다가 저도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말 하고 죽어야지 안 하고 죽으면 이거 내가 38년, 37년 동안 이거 해서 이거 내가 깨달은 거 이거 제가 잘난 척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할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고 제 있는 제가 여태까지 절실하게 천부경을 세상에 예? 다시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내가 어느 정도는 하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를 하고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가식 하나도 안 넣고선 말할 거예요. 정말 우리 다 얼간이들. 나도 얼간이었어. 저는 그래서 서론이 길은 건데요. 서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그냥 내가 이거 이게 주도를 주최했는데 여기 나랑 같이 이거를 개최한 사람조차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저거 무슨 의학 강의안 되는 지가 무슨 저 의과대학을 나와서 무슨 의학 박사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저기 뭐지 그건 뭐야 물리치료사 자격증에도 있는 분도 아닌데 저게 무슨 의학 강의를 할까 그러는데 그런 이 세상 풍토에서 내가 무슨 의학 강의 한다라고 나서겠어요. 그죠? 간호학 공부를 해도 했으면 모르고 의학에 대해서 좀 아는 자격증이라도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 무슨 의학 얘기한다. 근데 천부경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이 좀 많은 건데 천부경 우주 법칙이라는데 우주가 여러분들 생명도 만들었고 걷어가기도 하고 우주에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살고 죽고 기쁘고 슬프고 막 이런 거 다 우주적 작용이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무슨 음양 법칙이니 뭐 아니면 오행이니 그다음에 또 요즘은 또 옛날엔 뉴턴 역학이니 그다음에 요즘은 양자 역학이라는 거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그거 갖다 붙이면은 그게 뭔가 모르는 사람은 전혀 깡통이고 아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뭐 이걸 갖다가 견강 부회 해가지고 그래 서구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가가지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배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그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다 유학가서 사상이고 뭐고 다 거기 가서 배워오는 바보 같은 얼빠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부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들 다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 고대 자 좋은 대학 교수들 다 돼가지고 그들이 다 가르쳐가지고 또 그들한테 배워서 배출된 그 박사들이 전부 이 세상을 전부 지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점에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박사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박사 저는 글쎄 얼간이 박사라고 내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천부경은 모르면은 진짜 그 얼간. 그래서 그 천부경이 그래서 귀하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이 많은 건데 전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가 무슨 박사고 내가 무슨 거에 전문가고 뭐고 다 이거 내려놓고 해야지 여기서 하느님 앞에서 그 뭐지? 폼잡는 짓 하지 않아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돼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만하게 짝이 없었어요. 저도 머리 나쁜 놈 아니었었고 저도 학벌로 치면은 그냥 상위 그룹이었고 저 어디 가서 저 못났다 소리 듣지 않았던 놈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데가 거기였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나름대로 살면서 다 그런 경지에 오르시고 다 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정도면 60살 사람은 그래도 다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알긴 다 아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 나눠지고 분산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경전은 수의 경전, 수학의 경전. 수는 일 보고 이라고 하면 틀린 거 딱 나오잖아요. 그죠? 3월 6일이라고 그러면 될까? 비슷한 것도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엄밀하고 명확한 것이 수예요. 수의 세계. 우주는 엄밀하고 명확해요. 우주의 법칙을 어기면 그 자는 도태되게 되어 있어.
그 수, 그래서 일반 학자들 뭐 책에 나와요. 수, 우주는 수로 되어 있다. 수는 그래. 수가 뭔데 수야? 그 수가 어떤 거야? 제시 안 하면서 우주는 수로 되어 있다. 어, 그럴듯해. 그래서 우주는 수로 됐다는 얘기 많이들 해요. 어떤 수로 되어 있는데? 그 수는 내가 1, 2, 3, 4, 5, 6, 7, 8, 9, 10 하는 수인가? 뭐, 알파벳다, 감마 뭐 이런 수인가? 아니면 음양 뭐, 응? 뭐 건궁, 감리 뭐 그런 것이 수인가? 그 다 달라. 우주는 수로 되어 있는데 우주는 어떤 수로? 그 천부경 수로 되어 있어요. 그 천부경 수학을 알아야 우주를 알아요. 그 천부경 근데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 이 천부경을 수학으로 수의 경전인데 수학으로 논리를 피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몇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우리 한민족의 수학이야. 한민족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의미도 몰라. 생각해봤어요. 왜? 1, 2, 3, 4, 5, 6, 7, 8, 9, 10 이거 해가지고 뭐 미분, 적분 뭐 어? 여러 가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거 했으니까. 진법. 뭐 진법. 1부터 12가 하나로 되어서 저기 영국 애들 뭐 어? 한타스 해가지고 12진법 쓰는 거 있고 우리도 저기 12간지 해서 10, 그 다음에 12, 10간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12진법, 10진법, 그 다음에 6진법 아니 6진법, 12진법의 반이면 6진법, 12진법 이런 그 수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근데 수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저 수학과 대학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수학에 대해서 많이 서구 수학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 많이 한 사람들은 뭐 진법에 대한 거 그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이 있어요. 수학의 세계가 엊그저께 전번 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요 그 얘기 여기 이제 스토리로다가 다 지금 오늘 끝나고 이제 15일간은 이제 이게 사실 준비 제대로 안 됐어요. 여기 와보면은 여기 뭐 박동, 뭐 최재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단군 역사 이분들이 다 그 우리의 어를 지켰던 분들이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열거 해놨고요. 얼 빠진 지가 마지막 고열가 단군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단군의 후손으로서를 다 제약받고 그 박탈당하고 우리는 헤맸다라고 할까? 헤매온 2000년을 지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냥 냉혹하게 평가하면 우리 여기 얼이 글쎄 5%나 남았을까? 피 속에는 있는 것 같아. 피는 바꾸지 못하니까. 근데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한 자일수록 많이 빠졌지 어리. 어떤 거 배웠을까? 그들이 다 중국 거 배우고 영국, 미국 거 배웠어요. 그래서 더 다 빠졌어.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절대로 잘 안 믿겠더라고. 어리 빠져가지고. 저보다 나은 사람들 만나면은요 안 들어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 특히 뭐 있는 사람, 그걸 그렇다고 전부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분야에, 그 분야는 그분들이 연구한 것 인정해줘야지. 그러나 전체, 우주적 관점으로 보는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에서는 멀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는 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절대로 아,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공부할 만큼 다 했어. 나이를 먹었든 어떻게 됐든 다 여기 자격 다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피가 있기 때문에 다 자격이 있는데 그 피를 자기가 살려내야 되는데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여기 이제 처음 천부경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테러를 당하든지 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알면은 중국도 못 오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얼간이가 됐어요. 2000년 동안 내 얼이 빠져나갔는데 안 빠져나간 거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아 이런 게 있어서 천부경이 인연이 돼서 왔다. 그러면 이제 천부경이 뭔가 지금 저 유치원 들어가듯이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거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 가장 귀한 게 그거예요. 자기의 정체에서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가도 모르면서 살고 어디로 살아가? 뭐를 목적으로 살아가? 그렇게 그게 바로 얼간이잖아요. 얼간이. 얼간. 아까 병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부터 얘기할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이 시간, 요 시간이 보람 있는 시간이 될까. 근데 저 의학 얘기한다는데 여기서 한 수를 얻어가지고 가야 할 텐데 네? 아니면은 저게 진짠가 가짠가를 내가 판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뻥만 치는 거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발표한 거 제가 사실은 한 만 명은 치료해 줬어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얘기해요. 저기 있는 숙등기 저거 제가 한 나한테 내가 이렇게 복급한 게 한 5천 대는 될 것 같고 나한테 가져다가 판매한 사람이 한 1, 2만 명 될 거고 그래서 저 숙등기와 이 고마라는 말은 그냥 우리 쉽게 마고 있었던가? 응? 곧자가 마고라는데 고마 우리는 고마라고 그랬어. 고마 곰이라는 말도 기왕이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 곰 웅자를 썼는데 이게 곰이래요. 곰. 우리가 웅녀가 낳은 게 우리 단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곰의 자손이지. 근데 이게 곰이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어느 약 제약회사 보니까 웅진제약인가 보니까 요걸 이렇게 그림을 해서 요건 발로다가 하고 뭐 해가지고 곰 형상을 만들어 놨더라고. 나 그거 보고 참 야 머리도 좋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 근데 이거 이게 요거 저 가끔가다 여기 옛날 글씨도 보면 나와요. 아까 저기 우리 조 원장이 요거 강 속에 나오더구만. 그죠? 화 델화 변화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변화 삼이 되고 요거 30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달은 원래 30을 표현했어요. 우리 조상들 언젠가부터 달은 한 달 저기 한 바퀴 도는 30일 걸리니까 30이 되고 근데 이거는 이거 불화를 이렇게 네 점으로 하는 거예요. 3이 되고 30이 되는 그런 힘 불은 힘을 얘기해요. 그 3이 되고 30이 되는 힘 이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은 결국은 수학인데 3을 설명한 거예요. 천지인을 설명한 3이 되어야 돼요. 둘이 되면 안 돼요. 3이 되고 그 다음에 또 30이 되는 게 요것만 쓰면요 요게 천부경 능자예요. 능력 모든 힘은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능력. 이 능의 힘이 있어야 돼. 천부경을 모르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우리말 한자 속에요. 한자 획 하나하나에 다
여러분들은 한자를 그냥 무시한 세대를 살기도 했었는데 옛날엔 다 한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나름으로 이 한글을 못 쓰게 한 그런 우리가 침략도 받고 이제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잘났다라고 하는 거 정권과 관련 아까 정치 얘기했는데 정권과 아주 가깝게 한 자들은 뭐야? 민족을 배반한 중국에 가깝고 중국에다가 아부하기 위해서 우리 관료들이 전부 다 중국 정권, 중국의 제자 아니 자식 정권이니까 형제나라고 해도 내 동생으로 취급받는 정권에서 그 중국이 저기 뭐요 자기의 하나님이요 안아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대접받을 수 없고 그 뭐라구나. 현실적으로 불리함이 많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다 아부하는 관료들이 다 중국에 아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그 관료가 지배하는 이 백성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우리는 그냥 중국을 해로 보고 중국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길게 2000년을 이어왔어요. 중간중간 주체적으로 했지만 그때 맨날 싸움하고 다 지키고 뭐 이러느라고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자기 정신 제 정신 차릴 수도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켜왔어 지내왔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 모든 게 한 글자 속에 다 우리 이 외형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을 지금도 외형적으로 하면 뭐 심지어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들 말에 거역하는 놈 다 사람은 다 갖다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 끝날 때까지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높은 자한테 믿게 보이면 그거 어떻게 하든지 괴롭혀가지고 죽이진 않더라도 생활 못하게 만들어지는 세상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렇게 다 밝혀지고 대낮같이 밝게 투명한 세상이 됐는데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겠어? 그건 파리 목숨이지. 인간 목숨이 아니라 파리 목숨으로 살았지. 그때 감히 그 거역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달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도 저놈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정말로 피눈물 나는 우리 선조들의 삶이 있었어요. 내 저놈들한테 안 들키고 이거를 후손들에게 요 하늘의 뜻을 하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다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자 한자가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 속속들이 그 시대 순으로 하면 한자도 어떻게 중국놈들이 만들어 중국놈들이 나중에 그 거기다가 이제 붙여서 뭐 한 거 그래서 한나라 때 그거는 우리 글이 만들어진 지 한 2000년, 3000년 훨씬 지난 후에 걔네들이 한나라 때 한자라고 지네 글자라고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지 한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라고 이렇게 해놨죠. 응? 이 도둑놈 한자라고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강은 아직도 이거 써요. 그죠? 그렇지. 이 한자는 이거는 요거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햇빛 찬란한 그런 이거는 이 한자 조그만 이건 위 범위를 얘기할 때 위예요. 요 햇빛 찬란한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다 세웠을 때 요걸 그 땅 주변을 했던 그 한자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한 우리는 한민족 한 우리는 이 민족이야. 그냥 시작서부터 한없이 갈 수 있는 일자 한일이야. 우주일자에 하나일자 뭐 이렇게 전부 우리는 전부 세뇌돼가지고 자기 모습은 다 까먹고 다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안다고 정말 뭐 어린 사람은 건방 떨지 말라는 거야.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아는 거 많을수록 자기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떤 새끼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딱 그렇게 나도 생각하면서 살아봤어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제대로 안지는 못했다 이거요. 껍데기로 대충 알았지. 왜? 본질을 몰랐으니까. 본질을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알아. 이 기초가 없는데 뿌리. 그 뿌리가 없는데 어디 나무가 아무리 어디 열매를 아무리 뭘 금덩어리를 열매를 맺어 놓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지. 전부 잘못하고 있어. 한자에 대해서도 그거 뭐 여기가 지금 한자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 그냥 이게 나무목에 나무목 그냥 나무목. 이거 나중에 이제 해서체로 와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문화 학문을 제대로 전수시킬까 해가지고 이 획을 하나 우리 저기 우편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점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점은 뭐 한자의 획이 이게 들어가 있네. 자, 이거는 한일이지 한일. 이거는 내 아래 위로 통한다는. 이거 원래 하늘에서 이어져 놓은 이건 신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이거는 대자연의 이치대로 한없이 펼쳐가는 것이 이 우주다라고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보통 지라고 그러고 이건 천이라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 이 안에 있는 게 점 이게 인이야. 생명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생명. 이 세계로부터 이것도 그렇고 원방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공간과 물질과 시간. 형상을 가진 것과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과 이게 저 천부경에서 일시 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웃는 건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없는 건 없어. 내가 존재하는 세상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원방각인데 이 원방각에다가 요 세 개 이게 우주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두 개가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여섯 가지 요소가 합성된 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한 이게 한자로도 쓰였고 한글로도 쓰여 있어요. 가서 오늘 다 가본 5편을 가서 보세요. 그런 공부도 안 시켰어. 글쎄, 저도 뭐 한자 어렸을 때 그 동네 한문 선생님이 있어서 가서 천자문도 공부하고 그랬을 적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까먹고 그냥 아 한올 전 따지 두루왕 응? 그것만 가르쳐. 그래서 우리 그래 뭐 뭐요? 한글 배울 때는 뭐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뭐지, 선생님? 철수야 가자. 예? 가자. 뭐 철수야 가자. 뭐 영이야 뭐 어쩌고 하는 거 하면서 그냥 그거 애워. 사실은 이거를 다 합성하면 돼. 모든 게 다. 요거는 하고 이게 제가 의학하고 무슨 관여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거 알면은요 몸 다 치료돼요. 거기에다가 약간 우리가 그 삶의 그 저 잘못된 삶을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 내 몸속에 피가 탁해졌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의해서 여파가 어디에 미치고 뭐 이런 거 다 이건 우주 이 몸이 우주니까 몸이 완벽한 거예요. 태어날 때가 가장 온전한 생명체로 나온 거예요. 그 후에 그걸 다 까먹고 한 7, 80년 만에 죽는 거예요. 이것만 잘 보존하면 어떤 사람은 120살도 살잖아요. 지금도. 옛날에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는 100살은 다 넘게 살고 200살도 살고 아니 치우천왕이 몇 살 살았지? 우리 저 한단고기 그렇게 예? 151세 살고 그리고 120살은 여기 그
60을 주면은 두 바퀴. 원래는 반 바퀴가 60이에요. 여기 120, 120살을 살아야 돼요. 3, 4 성환인데 요게 4인데 요게 90식이야. 90식. 90. 2, 9, 18, 4, 9, 36. 날짜로는 그런데 요게 60살이고 120살이고 이 천부경에 다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뭐 출세의 이유와 영의하는 이유와 내가 그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 원방각이라고 했고 이건 공간적인 공간. 우리 말로 요즘 표현한다면 그냥 허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 그죠? 그리고 이 전체 우주가 이게 이제 한 이게 우주야. 우주. 이게 우주라면은 우주는 이 공간과 물질과 시간. 이거를 천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거를 우리는 또 이건 큰 일이야. 큰 일. 이거를 1 2 이건 3이야. 그리고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생명인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쉽게 얘기하면 요건 남자고 요건 여자야. 요렇게. 요게 공간은 천은 일이라고 그랬고 지는 일이라고 그랬고 천부경 그 천이사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한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지금 요게 1, 2, 3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수학과 이게 일적식 거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 하려면은 아에서 이쪽으로 이거 어구 아고 오고 우고 두 개면 야고 여고 요구 유 요게 여덟 개고 요게 여덟 개잖아요. 여덟 개고 그냥 이것만 있는 거하고 이것만 있는 거. 그 이렇게 그죠? 이거 이외에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요거 따로 떨어졌는데 누구 의 하면은 그 의인데 요 의는 뭐에 그럴까요? 이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공간. 예를 들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이 사실은 이게 다 작용 1, 2, 3에 해당하는 거예요. 1은 양이고 이거는 요거 요렇게 된 거는 음이라고 했어. 우리가 양음이라는 거로 자꾸 저기 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설명이 오히려 더 좋을 수. 기운이 이게 태양이 가려져 있으면은 아주 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막혀 있어. 그래서 줄고 작아지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지읒자 이거 삶에서 이게 들어가면은 이거 살다 이거 솟다 살다 그다음에 뭐요 솟다 살다 수라는 말도 여기 들어가고 그 하여튼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그 이걸 이거 누르면은 생명을 억제하는 거. 생명을 억제하고 햇빛이 여기에 던진 그 위에다가 요걸 저면 요거는 뭐야? 요거는 정말 음양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차다 죽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참 뭐 전부 다 이렇게
이것을 참, 이 눌려져 있는 죽음의 세계를 능, 저기, 뛰쳐나가는 거, 치솟고, 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참, 참인데, 이건 참을 인자도 되고, 석삼, 이렇게 해가지고, 사, 이 참, 참이라는, 진, 진짜, 참고사 때 이게 참자인데, 이게 세, 세, 이렇게 하면은, 이건 참이 되는 거야. 셋이어야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둘은 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참. 이건 한자와 우리말에 그냥 참자하고 같이 썼어. 우리말은 한자와 우리 한글과 우리말과를 다 복합적으로 저 뭐지? 서로 형제로 같이 썼어. 그렇게 사고력이 아주 풍성한 존재로 우리는 사는 그 후손이에요. 그거를 문맹을 만들어 놨어. 아까 노부스키 얘기했듯이 그들이 그들과 그 최근에도 그런 역사가 있듯이 옛날에 중국의 지배가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 왕, 너 애들 잘 가르쳐. 잘 가르치지 니네 문화를 가르치지 마. 니네 문화를 가르치면 넌 죽어. 내 부하로서 너는 제외시켜. 이렇게 협박을 당연히 했을 거라. 내가 지배했더라도 그놈 저놈이 잘 나오면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없애버릴 텐데 그거 놔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슬픈 역사를 우리가 버텨왔어. 그래서 조상을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지켜온 그분들한테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슬프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극복을 이제 우리가 해야 그들한테 보답하는 그죠? 제가 여기서 이 얘기 한도 없어요. 뭘 이게 다 1, 2, 3. 네? 또 이거의 상대성. 요즘 뭐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4, 5, 6.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6가지가 돼. 그래서 이게 처부경에 육생 7, 8, 9운이라는 게 있어. 네? 육생 대삼합 육생 7, 8, 9운이라는데 육생 여기서 나는 운을 여기다가 붙여야 돼. 육생 7, 8, 9로 운전은 된다. 이렇게 해야 돼. 5, 7, 1 묘연 너도 대삼합 육생 7, 8, 9 운 3, 4 성환 5, 7, 1 묘연 이렇게 이 띄어쓰기도 사실은 많이 잘못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수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천부경 할 때 이걸 그 앞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수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천부경의 세계는 천부경은 무한수 우주가 무한한 것 같이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한두 끝도 없잖아요. 한두 끝도 없잖아. 끝이 없잖아.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천부경의 이 수학은 한두 끝도 없이 펼칠 수 있는 수학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고, 인간의 사고력, 인간의 창조성 뭐 이런 것 사고, 창각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나는 뭐 IQ가 뭐 100밖에 안 되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아니야.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한없이 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어요. 내 속에 우주를 담았으니까. 얼마 담았다고요?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일까? 지구가 태어났을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됐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우주가 200억 년 됐다고 해요. 아까 지구의 역사가 145억 년 됐다고 해요. 그럼 우주의 역사는 계산할 수 있을까? 그만큼 사실은 인간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인간 생명이에요. 그죠? 굳이 저 지구 때부터라고 할 필요도 없죠. 뭐 어떤 사람은 바닷물 속에서 뭐 물 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를 낮출 필요 없어.
우주와 동시에 태어난 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천부경에서 얘기했던 일종 무종 일 했듯이 무한순환이야. 그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 우리는 죽고 있잖아. 근데 그거 우리는 죽는 게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그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건데 천국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죽는 줄 아는데 우리 천부경에 의하면 절대로 죽는 거 아니야. 그거 설명을 하려면 종교까지 다 건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진짜 안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생에만 딱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작은 인간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진짜 큰 인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내 영원히 영원으로 이어져 왔어. 이어져 왔고 또 이어갈 거야. 우리말에 이제 있다. 사이시옷이요. 네? 끌어 있는 건 사이시옷. 자, 사이시옷. 이다에서 여기 사실 여기에 있잖아. 받침은 여기에 원방각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잉 하든지 임 하든지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옛날에 다 법칙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까먹고 내버렸어요. 응? 그 이번은 최근에 저기 해방되고 나서도 뭐 최원배니 한글학자 이런 사람들이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저 세종대가 때 있던 것까지도 없애버렸는데 이게 있다. 이어 우주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 우주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어. 이게 있다의 최초예요. 근데 과거에 있는 건 뭐라고 이렇게 했지? 과거에 있는 건 어떻게? 였다. 그래. 자, 이단데 요게 여기 두 개 돼 있으면 현재 있는 거잖아. 지금 문법상으로, 그지? 그다음에 요것이 과거에 있는 거는 눌려져 있는 거. 과거에 잊어버렸잖아 이거. 이거는 있다 잊어버렸다는 있자고. 요건 현재에 있다잖아 요거, 그지? 요거는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건 뭐지? 요거 하나 요렇게 지금 바뀌었어. 이렇게 현재의 문법은 이래. 그죠? 미래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어지지. 내가 이거 우리의 사고 체계로다가 한민족의 사고 체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우리는 영원히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단지 눌려져 없어진 것 뿐이지 잊혀졌다는 거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있다라고 해서 현재를 두 개를 썼어. 쌍시호를 썼어. 이렇게 이거는 그냥 또 다시 여기 태어날 때 있던 거로 다 이어져 가.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따로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어? 이 말로다가 이어져 왔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사고고 인간의 사고가 이렇다면 부정할 증거를 갖다 대보세요. 없으면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신학 개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도 다 천부경과 관리됐어요. 우리는 전 세계가 학문에 대학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이 뭐야? 대학을 짧게 얘기하면 진리의 전당이래요. 그 다음에 성경도 마찬가지야. 응?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우리 저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지들이 진리다. 그 태초의 말씀이 우리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한테 배워간 그 사투리 내지는 그 변형된 언어를 가지고 지금 쓰는 거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이거 내가 좀 의향 얘기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문자화되고 말화됐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안에 들었던 거, 뭐 윤려라는 거, 그 지금 저 마고 역사 책들 이렇게 보면은 그 윤려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가 내려왔어. 근데 서적과 유물이 다 사라지고 뭐 해가지고 겨우 이만큼 남아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 그것도 벗어나야 화감이 벗어나야지. 왜 있는 것만 가지고 해? 사라진 게 얼마 99.9%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말은 옛날에 저기 천년 전에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엄마? 예?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는 어머니 보고 뭐라고 했을까? 5000년 전에는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고 했을까? 우리 말은, 엄마라는 말은 아마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 약간 얼마, 어머니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 얼인데, 우리는 다 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로 말이 만들어져. 두 개는 아직 덜 된 거 같아요. 얼, 뭐, 알, 네? 뭐, 네? 뭐, 여기다 받침만 붙이면 다 바뀌잖아. 수만 가지로. 이거 30진, 이것도 30진법으로 돼 있어요. 30진. 천부경진법으로 돼 있어. 수의 세계.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경전은 수학의 경전인 거야. 수학. 그리고 이 우리의 말은 수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수야. 아까 이거 원반가 이거 1, 2, 3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 2, 3, 4, 5, 6. 네? 이건 여기서 이거는 4. 여기서는 네? 5, 6.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게 돼서 여기는 이렇게 눌려진 치율. 여기는 이거는 눌려진 이음, 여기는 눌려진 비읍. 이렇게 돼서 뭐 자음이 만들어져.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또 열 가지가 돼. 그럼 이 세 가지 여섯 가지가 열 개로 되면 60. 그죠? 또 파생하면은 66이 360. 이 날짜 우주 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360. 우리 몸도 다 360으로 되어 있어요. 366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다 30의 12배로다가 다 되어 있어. 그거를 잘 몰라 가지고 저 중국 애들이 그거 천부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두드려 맞춰 가지고 60갑자 만드는 거예요. 응? 그것도 12 곱하기 30. 이게 360인데 이 12진법, 30진법이 다 혼재해 있거든. 그 상태극 원리. 그래서 요것만 하는 애들은 12진법 쓰고 요것만 하는 데는 뭐 10진법 쓰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진법 쓰는 사람들. 우리 달력은 한 달 360일은 12진법이에요. 아니야, 30진법. 30진법, 6진법, 10진법이 같이 어우러진 게 바로 삼태극이에요. 여기는 6진법, 여기는 10진법, 여기는 30진법. 이렇게 돌아. 이게 함께 나선형도 되고 여기에 모두가 여기 한 대 다 융합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우주의 기본 원리예요. 요거 얘기한 것이 천부경이에요. 그걸 가장 간략하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 천부경 81자. 뒤에는 이제 이거에 의한 약간의 그 설명을 좀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인간이 그 중에서 최고고. 그치?
빛이 없는 세상은 없고 악명인 중 천지. 그리고 세상은 영원히 돌아가는 거다. 끝이 없다. 내 종자, 종자도 일종. 아까 시자 더 설명했으니까. 시자는 요즘은 바뀌어서 어쨌든 처음에 하고 우리 저 조은권 의장은 갑골문자 뭐 이런 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아까 설명해줬잖아요. 그죠? 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그거 그 뜻을 계승해가지고 오늘날 쓰는 그 해서체로 됐고, 그 다음에 오늘날 쓰는 한자로다가 그거 그 의미를 담아서 가급적 담아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못 쓰게 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바꾼 경우도 있고, 몰라서 그걸 의미를 뭐지 왜곡시켜 놓은 한자도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 그 우리가 천부경을 딱 알면은 그 잣대가 딱 생겨. 잣대. 이 사물을 보는 잣대가 생겨. 척도가 생긴다 이거야. 응? 척도. 이 척도가 잣대 없는 삶을 살면은 이거는 뭐야 이랬다 저랬다 뭐 제멋대로 살잖아. 그거는 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남의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잣대가 천부경. 그래서 그 이 모든 것은 천부경에다 딱 맞아야 그게 한 그래서 천 이게 맞힐 부자 딱 부합하는 거야. 대나무가 쪼개진 거 갖다 붙이면 고대로 붙듯이 그렇게 하늘과 딱 맞아야 우주법이고 진리지. 쟤네들이 진리라고 얘기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 진리는 그게 틀렸다라는 거는 자, 진리, 이치,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가 뭐야? 그거 알아야 되잖아. 이 진리도 있잖아요. 아까 내가 이거, 진짜, 요즘에, 지금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진짜, 요즘은 이렇게 써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요거 잘못 쓰면은 요놈들이 또 요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와서 때려잡고 죽일까봐 아마 걱정했는지 요게 다루할자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요건 30이고 요건 6을 썼어요. 되는데 되어야 되는데 30이 되고 6이 돼. 이것이 진짜예요. 진리. 이게 진짜예요. 30이 되고 6이 되지 않으면 딱 천부가 아니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 자도, 이게 천지인. 이거 그 저번에 얘기했죠. 요거. 어떤 사람은 요거 밭전 자 밑에 흑도 자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밭전, 밭하고 흙하고 땅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옛날에 다 이거 30으로 상징해. 한 동리. 그 다음에 거리로 얘기할 때 한 리 하면 이걸 뭐 30발자국을 기준으로 하고 그 30을 저 뭐 요즘 한자가 30.03 뭐 몇 센치인가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제 6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57묘연에서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그것까지는 우리 다 알았어. 그것까지도 우리는 그 태양계가 정기적으로만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그냥 뭐, 네? 뭐, 1년에 365일 242이 고거양 딱딱 떨어지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책에도 다 있지만, 어떤 때는, 저, 365일 돌고, 어떤 때는 360일 돌고, 370일 돌고, 이게 달라요. 그 다른 현상까지도 법칙인데, 그거 다 알아야 돼. 그 천부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건 천지인이 하나로 되는 30. 이게 그 진리는 30이 되고 6, 30과 6을 6이 되는 것이고 천지인이 하나 되는 30이 되는 거. 30과 3 여기는 그렇지. 요건 36이잖아. 30과 36이 되는 거 요거 합친 것이 진리야. 이렇게 다 곳곳에다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 전수해 줬어요.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걸 못 보게 만들었어. 우리 가서 한자 공부 이제 다시 해야 돼. 한자 선생이 가르친 거 그건 껍데기만 가르친 거고 천부경을 모르는 한자 선생님한테 배운 거고 전부 다시 배워. 우리가 천부경 민족이니까 그 천부경 수리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분석할 수 있어. 우주 천문학을 우리 저 제재중 선생님이 책에 보면요, 태양계가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는 별이 행성, 응? 행성이 아홉 개 있다고 했어. 수, 금, 지, 화, 목, 토,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천왕성이 한 주가. 그 아홉 개로 되어 있다고 했어. 근데 최재충 선생이 천부경을 연구하고 다 해보고 보니까